시내 버스가 추돌해 2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오늘의 주요 사건 사고를 정리합니다.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김해 경전철 대사역 앞 도로에서 뒤따르던 버스가 빗길에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시내 버스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. 이 사고로 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8명 가운데 2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. 또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서는 울산 방향 국도를 달리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70살 정모 씨 등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단체 활동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. 지난 26일 부산 사하구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산시는 시설물 파손 위험 등 1,800여 군데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남지방경찰청은 시설을 증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영농법인 대표 6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. 이 씨는 지난 2009년 경남 함양군 공장 설비를 새로 증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군청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4억 7천만 원의 도군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